요즘 사실 많은 이 놀라운 물리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이 물리학의 발전 때문에 인간이 신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물리학적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발견 때문에 이 소위 뉴 에이지라는 가르침이 나오는데 이 가르침은 특징이 뭐냐면 우리도 다 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신이 될수 있다. 뉴 에이지라는 거예요. 요즘 좀 조용해진 것 같은데, 여러분 한때 그 책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책 이름 뭐더라? 우리 사람이 맘만 먹으면 맘 먹은 대로 다 이렇게 가르치는 책 이름 생각났습니다. 시크릿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책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집중하면 뭐든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가르침. 그래서 내가 백만장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침에 눈 떠서부터 나는 백만장자가 된다. 나는 백만장자가 된다. 지하철 타고도 나는 백만장자가 된다. 이렇게 하면 결국 백만장자가 된다. 그된 사람도 꽤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백만장자는 아니래도 이제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어. 근데 그 여자는 전혀 나한테 생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정말 차나 깨나 그 여자가 나를 좋아하게 돼. 그 여자가 나를 좋아. 그러면 결국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뢰가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 그 사상, 그 가르침에 혹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서도 뭐 압도적인 인기를 끌게 되고 그래서 책이 얼마나 팔렸는지 몰라요. 왜 그런 우리 사람이 신이 될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 과학적 근거를 이제 여기 보면 observer effect라고 그러는데. Observer는 뭐예요? Observe 한다는, 관찰한다는 겁니다. 관찰자 효과, effect, 관찰자 효과라는 이런 놀라운, 정말 놀라운 이론입니다. 자, 관찰자 효과, 이게 뭐냐? 그래서 저는 이 관찰자 효과를 이 물리학적 신학 혹은 신학적 물리학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찰자 효과라는 물리학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질병이 치유될 수 있는 그 물리학적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여러분, 제가 강의 시간에 다 했습니다. 뭐냐면, 바로,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라는 이 말이나 관찰자 효과가 나타내는 거나 사실은 같은 겁니다. 뇌파는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전기 에너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 에너지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받는 힘입니까? 진실 속에 있는 힘, 선 속에 있는 에너지, 아름다움 속에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실제로 뇌를 지배하고 있는 뇌파, 즉 뇌파는 전기 에너지, 이 전기 에너지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파로 있던 뇌파가 알파파로 된다. 그것을 또 거꾸로 그렇게 될 수 있다. 내가 진선미를 받아들이고 있다가 갑자기 정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면 결국은 또 알파파는 베타파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는 거나 이 관찰자 효과가 증명하는 거나 같은 겁니다. 그 관찰자 효과가 뭐냐? 사실 이 강의가 한 2시간 하는 강의인데 짧게 제가 아주 간단하게, 길게 하면 또 헷갈리는 수가 있더라고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러분 여러분 빛이란 게 있습니다. 그렇죠? 빛, 햇빛. 햇빛은 뭐예요? 에너지입니다. 빛이란 것은 본래 에너지예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는 무엇으로 태양에서 그 햇빛이라는 전자파예요. 전기 에너지를 띤, 자기 에너지를 띤 전자기파예요. 그것이 뭐로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파동으로. 그래서 그 파동을 우리가 전자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햇빛은 에너지고 파동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세하게 관찰을 딱 하면 그게 뭘로 나타나게? 그게 입자가 되어버립니다. 본래는 뭔데? 파동인데, 에너지인데, 그게 물체가 딱 되어버려. 뭐 하면? 관찰을 하면. 이게 관찰자 효과라.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모든 것은, 모든 물체는 에너지이기도, 파동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또 뭐예요? 입자, 물질로 존재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것이 중첩되어 있다라는 뭐 이런 어려운 말을 씁니다. 그런 말은 빼버리고. 그래서 그런데 그냥 놔두면 파동이, 그냥 에너지이던 것이 관찰을 딱 하면 갑자기 그 에너지 성질이 사라져 버리고 뭐가 된다? 입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자, 빛 입자를 광자라고 그럽니다. 광자. 광자. 광자라고 그래요. 이건 물질이야. 에너지가 아니야. 근데 본래는 뭐예요? 빛은 에너지야.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여러분, 이제 빛의 성질인데, 그러니까 빛은 두 가지 성질을 한꺼번에 중첩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관찰을 안 하면 뭐다가? 에너지로 있다가, 파동으로 있다가. 한번 보자. 그러면 입자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관찰자,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관찰을 해보자. 그러면 이 에너지로 있든 파동으로 있든 이
빛이 광자라는 입자로 딱 변하기 때문에, 아하, 우리가, 내가 관찰을 하면 모든 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생각이 좀 더 발전해가지고, 이제 실험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여기에 이제 판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 이제 여기서 광자를 쏩니다. 쏘는데 여기 이제 구멍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이 하나면 이 광자가 이 구멍을 통과하죠. 그렇죠? 통과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스크린이 있는데, 여기에 딱 점이 하나 생겨. 뭐, 이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구멍이 한 개면은, 점이 딱 한 개 생겨.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정말, 이상한 거는 여기다 구멍을 두 개 뚫어요. 이렇게 하나 더 뚫어. 더 뚫으면 여기 구멍이 어떻게 돼야 돼요? 아, 여기 스크린에 점이 뭐예요? 점이 두 개 생겨야 되는데 그거 그렇게 안 돼요. 네. 점이 한 개도 아니고 점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뭐예요? 파동이 돼버려. 예. 네. 점은 안 생겨요. 그래서 이 점이 생긴다는 것은 이 광자가 입자로서 통과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멍을 두 개 뚫어 놓으면 광자가 계속 점으로 입자로 통과하다면 여기에 있는 점하고 요 두 개가 생기는데 아, 이 점 두 개가 안 생기고 어떻게? 예. 네. 여기 이런 이 스크린에 파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자는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지고 있는데, 점이 하나일 때는 광자가 뭐예요? 나는 점이 될 거야. 점으로 존재할 거야. 근데 좀 있다가 보니까 구멍이 두 개라. 그럼 광자가, 구멍이 두 개네. 구멍이 두 개니까,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통과하려면, 점이, 입자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면 동시에 통과할 수 있어? 에너지면, 파동이면.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광자라는 입자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의식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자라는 입자가 구멍이 한 개인지 뭐예요? 두 개인지 안다는 말 아닙니까? 그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제가 콩본주의에서 설명했잖아요. 네. 콩이 지가 상구 주머니 안에 있는지 상구 책상 서랍 속에 있는지 콩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콩이 여기는 상구 서랍 속이니까 내가 싹이 나면 안 되지. 그러다가 이제 땅 파고 심어 놓으면, 여기는 흙이구나.
그러면 내가 싹을 내야지. 그 콩 자체가 의식이 있는 게 뭐예요? 아닌 것처럼 광자 자체가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제 미스터리인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제 과학자들이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과학자들이? 과학자들의 생각은 콩본주의니까 설명할 수 없어요. 자, 콩이 상구 주머니 속에, 호주머니 속에 있는지, 지금 흙 속에 있는지는 콩은 몰라.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듯이. 광자가 구멍에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아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자는 물리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가 광자가 가진 물리적 에너지를 어떻게 지배할 수 있대. 그래서 구멍 두 개면 네가 동시에 통과 못 하니까 막 입자하지 말고 구멍 두 개일 때는 뭐예요? 내가 너를 무엇으로 만들어주마? 에너지, 파동으로 만들어주마. 그래서 광자가 입자가 되느냐, 파동이 되느냐는 누가 결정해 주는 거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는 거다. 그러나 현대 물리학자들은 이거를 설명 못 합니다. 그러면 왜 그 시크릿이라는 그런 사상이 나타나게 됐느냐? 자, 구멍이 두 개면 이게 분명히 파동이 돼 버리거든요. 점이 안 나타나. 그래서 과학자들이 너무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관찰을 해 보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신본주의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광자라는 그 자체가 자기를 변화시킬 수 없다. 그거는 외부적으로 그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그 광자의 상태, 입자 상태가 될 것이냐, 아니면 파동의 상태가 될 것이냐를 누가 결정해 준 것이다? 하나님이 결정해 준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물리학자들은 그 신본주의 사상이 전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것이 이게 너무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분명히 쏘았을 때는 무엇으로 쏘았는데, 예, 입자로 쏘았는데 여기 와서는 구멍에 도달한, 두 구멍에 도달하면 갑자기 이게 뭐예요? 파동으로 변해버리거든? 그래서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하는가를 보려고 기계를 설치했어요. 야, 진짜 관찰을 해보자. 입자가 여기 도달했을 때, 어떻게 이게, 이 구멍 지나면 이게 이제 파동이 돼버려요. 어떻게 이 파동이 되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자. 그래가지고, 최신, 그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설치 딱 해가지고, 여기서 광자를 쏘았어요. 입자를 쏘았어요. 어떻게 될게? 본래는 기계를 관찰 기계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 왔을 때는, 저 구멍에 입자가 도달하면 파동이 돼버렸는데, 기계를 딱 설치해 놓으니까, 얘들이 파동으로 안 변해. 그래가지고 여기 파동이 안 나타나고 뭐가 돼버렸어요? 예, 점이 두 개가 나와. 귀신 고칼로리.
요것만 보고 우리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모든 물체를 우리 인간이 변해라, 변해라. 그러면 변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인본주의로 보면 시크릿이라는 가르침이 나온다. 그러나, 그러면 여러분, 이, 여기서 이제 기계를 설치했을 때, 딱 기계에서 이 입자가 이 구멍을 통과할 때 어떻게 해야 되길래 이게 파동이 되는 걸 기계를 설치 딱 해가지고 보자마자 보고 싶다 이거지. 왜 이렇게 될까요? 인간이 보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 거예요? 아, 너희들 보고 싶냐? 파동으로 있으면 볼 수 있게 없게? 볼 수 없어. 에너지로 있는데 어떻게 봐? 너희 정 보고 싶으면 보여줄게. 입자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묘하지 않아요? 예, 이것이 신본주의적인 입장으로 보는 양자 물리학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이제 이 인본주의로 생각하는 물리학자들은 이제 무슨 말까지 하느냐고 하면, 그러므로 내가 달을 쳐다보면 본래 없었지만은 달이 있는 거다. 그 완전히 인본주의 사상이래.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은 다 뭐예요? 내가 맘먹은 대로 다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그거를 완전히 반박하고 나선 과학자가 누구게? 아인슈타인이에요. 어떻게 내가 본다고 해서 달이 있고? 내가 안 보면 달이 없어진다는 그런 것은 그건 완전히 엉터리 학설이다.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은 주사위 굴러는 그런 학설 따위는 만들지 않았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 인간 때문에 입자가 파동이 되고 파동이 입자로 변하고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인기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물리학에도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인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좀 참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입자가 광자라는 입자가 구멍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알 수는 없다. 구멍이 두 개라는 것을 아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멍이 두 개를 통과하게 할 때는 하나님은 광자를 어떻게 파동으로 만들어주신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광자라는 자체가 에너지 입자니까.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가 광자가 가진 물리적 에너지를 뭐예요? 지배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진선미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가진 영적 에너지가 결국은 우리의 머릿속에 뇌를 지배하는 그 뇌파라는 전자파 에너지죠. 그 에너지를 하나님이 지배해서 결국은 생체 전자파가 돼서 그 생체 전자파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그것이 바로 뉴스타트의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물리학에도 이 뉴스타트의 원리가 이미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이렇게 뒤틀면 우리 인간 본의대로 뒤틀면 결국 시크릿 같은 나도 신이다. 우리 모든 인간이 신이 된다라는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죄가 뭐냐? 죄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물질적인 존재에 불과합니다. 한데 물질적인 존재에 불과한데 그러니까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피조물에 불과한데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뱀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이 지식의 나무. 우리 한국 사람들 자꾸 그걸 선악과 나무라 그러는데 사실은 선악과 나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여 알게 할 수 있는 지식의 나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선악과 나무는 the tree of knowledg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만 습득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상을 선악과 나무라 그래.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다는 말은 바로 우리도 깊이 연구해서 모든 학문적 지식을 다 습득하게 되면 하나님이 대수냐 이 말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존재를 사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지금 현대 의학이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적 에너지를 거부하면서 모든 질병을 한번 인간적인 노력으로, 지식으로, 능력으로 정복해 보겠다는 생각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대신해 보겠다라는 그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인본주의 사상에서 이제 벗어나서 역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 에너지만 들어오면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것을 하시게 되어 있다는 그 사랑의 원칙을 배우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했다.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부활을 했다. 그러면 이 부활한 몸은 이게 굉장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은 이 몸으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나라는 인간이 전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한 번은 제가 어릴 때 그때 온 세계 유행하던 그 미국에서 발간되는 잡지, 그 사진 잡지가 있죠.
그 잡지 이름이 라이프입니다. 라이프. 네. 라이프 잡지. 아주 유명했어요. 라이프 잡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그거 열어보면, 하, 미국이 정말 좋구나. 근데 어떤 날 이제 탁 열어보니까 샌프란시스코래. 하,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인간이 말이야. 우리 인간이. 나는 샌프란시스코 가고 싶어. 그러면 샌프란시스코에 뭐요? 가 있을 수 있도록 돼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지금 몸이야. 입자야, 입자. 이거는 입자이상구야. 그러면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을, 하나님과 이제 사랑을 100% 받는 그런 부활한 인간이 내가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 뜻대로 나는 입자 인간, 물체 인간으로 존재할 수도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너 샌프란시스코 가고 싶지? 그러면 뭘로 만들어버리면 됩니까? 파동으로 휙 만들면 휙 샌프란시스코네. 박수!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암 덩어리라는 건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네, 정말 그 하나의 물체 덩어리로서 존재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그거는 과거로 돌아가 버리고 있던 것도 뭐예요? 다 없어져.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암이 안 낫고 돌아가시는 일이 있더라도 암 덩어리 가지고 부활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하실 때는 뭐예요? 큰 놀라운 몸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간, 공간,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이제는 영원이라는, 영원 속에 들어가면, 영원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우린 자꾸 영원이라는 것을 시간으로 착각해. 예. 그래가지고 막 끝나지 않는 시간으로 착각하는데,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그 자체조차가 뭐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에너지 차원에 하나님과 같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은 에너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속에 사랑으로, 말씀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로 올려주면, 이제, 과거를 현재로 뭐예요? 가져올 수도 있고, 미래를 현재로 가져올 수도 있고, 현재가 미래로 뭐예요? 변하는.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예. 이런 세계가, 이런 상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도 관찰자라는 것이 나옵니다. 봅시다. 여기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한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요? 뜻대로 있었고 또 뜻대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을 있게 했다. 자, 그 지으신 것이 하,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뭐 하시는 예, 관찰하시는 이거 그 뭡니까? 여기 보면 eyes 하나님의 눈 눈으로 보시는 관찰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야. 하나님은 어떤 제3자, 관찰자, 다른 관찰자의 필요를 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관찰이 필요 없는 자라는 뜻이며, 동시에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계속 관찰하시는. 그러니까 관찰한다는 말은 결국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돌보신다는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최근에 이 물리학이 발전하면서 아주 이상한 마법 같은 것이 이제 물리학적 과학적 현상이라는 사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 팽창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Time dilation이라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계를 보면 1분이라는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다 같이 1분이야. 그러니까 60초 하면 땡 그럼 끝나. 그런데 어떤 특별한 상황이 왔을 때 나에게 1초가 이 사람에게는 뭐예요? 100초가 될 수 있다는 이론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너지가 오면 나의 시간도 달라진다. 그러니까 시간이고 공간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에너지 속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게 얼마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그래서 이렇게 넓은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가 한번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달리다가 아차 실수하는 바람에 꽈당 해서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뭐예요? 1초 만에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 죽는 사람도 1초 만에 죽을까?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 경험을 해봤습니다. 예. 네.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그 위마라는 곳에서 뉴스타트를 할 때, 그게 일 끝나고 퇴근해가지고 한 시간만 차 타고 올라가면 스키장에서 그 스키를 타고 이제 우리 막내 아들을 데리고 이제 내려오다가 차가 꽉 돌았어요. 뭐 세상에 360도로 회전했어요 차가. 거기 이제 얼음 바닥에 미끄러진 거예요. 딱 아하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차가 휙 돌더니 갑자기 어떤 순간부터 뭐예요? 천천히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내가 핸들을 어떻게 해서 차를 조정할 수는 없어요. 아이 봐라. 그러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다. 아, 여기가 어디쯤 될까? 그래, 맞아. 여기가 그쯤 됐을 거야. 여기는 절벽이 아주 높은 곳이지. 이게 만약 저쪽으로 굴러 떨어지면 뭐 십중팔구 죽을 거야. 안 죽어도 아주 굉장한 중상을 입을 거야.
그렇게 중상을 입으면 병원에 입원하게 되겠지. 그러면 그때 이제 엄마가 이제 한국으로 가버렸으니까 그럼 내가 병원에 중상을 당해가지고 입원하고 있으면 찾아와서 한번 보기나 할까? 여러분 온갖 생각을 다 했어. 그 생각을 천천히 하면 한 20분 정도 걸릴 생각이야. 그러다가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자 이거 지금 곧 죽을 텐데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기도해야지 기도. 그래서 제가 이제 탁 눈 감고 하나님 이거 십중팔구 죽는 건데 하나님 제가 오늘 죽어야 된다면 좋습니다. 뭐 그냥 죽죠 뭐. 하여튼 하나님 만날 테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오늘 죽었으면 안 될 거겠습니다. 왜냐 앞으로 이 할 일이 뭐예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뉴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 자동차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 물리적 에너지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로 이거를 적당히 잘 돌려가지고 제가 이쪽 절벽으로 안 떨어지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시오. 탁! 기도가 끝나자마자 꽝! 하는 거예요. 푹! 옆에서 자고 있던 우리 꼬마, 우리 막내가, 아빠, 무슨 일이야? 저도 정신 차려서 딱 보니까, 제 차가 말이야, 우리 아들 있던 이 오른쪽 반이, 그,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 눈 치우는 차들이 이렇게, 그 언덕 쪽으로 눈 꽉 쌓는데, 거기 차가 푹 박혔어. 살았구나. 여러분, 20분 만에 살았어. 차가 완전히 360도로 돌아가서 팍! 뺏긴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차를 뺄 수가 있어야지. 눈에 꽉! 눈속을 들러서. 그랬더니, 눈 치우는 차가, 와! 하고 지나가다가, 오! 미끄러졌구나! 그래서 탁! 줄 걸어서 꺼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시동 탁! 끄니까, 뿜! 하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하 누구든지 눈 깜빡할 사이에 죽는 사람은 없구나. 아무리 제3자들이 볼 때는 눈 깜빡할 사이에 죽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시간을 팽창시켜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충분히 대화를 뭐요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자살하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 소리 안 하게 됐어.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20층에서 뛰었다. 뭐. 20층에서 땅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뭐예요? 한 2초 정도 걸려. 하나, 둘, 어떤 때는 3초도 걸려. 공기 마찰도 있고, 그냥 막 꽂히지 않는다고요. 하나, 둘, 셋, 꽝! 그래서 좀 그 3초를 하나님은 30분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는 그 이론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론이 물리학적으로는 시간이 팽창될 수 있다라는 그 학설이 time dilation theory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는 웃기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은 영적 에너지 속에서는 우리는 물리적 에너지 속에서 살지.
그러나 영적 에너지 안에서는 그런 물리적 에너지로서는 설명이 뭐예요? 불가능한 그런 현상이 영적 에너지 안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생명 에너지 안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리적 에너지, 인간의 기술,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스트레칭이 끝나면 외치는 거 뭐예요? 생명, 생명,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고 관찰하시고 있다는 것. 그 관찰자 효과가 내 유전자 안에서 일어나서 여러분은 치유될 수 있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시고 끝내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는 치유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부활이 내가 숨질 수도 있지만 숨지더라도 부활이 그 놀라운 그렇죠 부활이라는 것이 영원히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였다면 이미 나는 영원을 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죽는 것을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그 영생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 죽는 것을 잠들었다고 그래요. 왜? 그건 영적으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잠들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깨워서 부활시킬 때까지 푹 잠들어 쉬고 있거라. 그 심속으로 들어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그 질병의 증세가 조금 나빠지는 것 같아. 이런 데 대해서 일희일비 하시지 말고 큰 그림을 보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영원을 살고 있는 정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